안녕하세요. 발토엔진 발토 사장 홍국기입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거는 지금 곰팡이 핀 알. 과연 속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이거는 거북이 알이에요. 자르비니 머스크 터틀이라는 대형종 머스크 터틀의 알인데,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피었어요. 이쪽이랑 이쪽이랑. 이렇게 곰팡이가 핀 알은 보통 그 껍질에 금이 가가지고 그쪽으로 체액이 조금 나오거나 그렇게 됐을 때 곰팡이가 확 피는데, 보통 이러면은 안까지 좀 오염이 돼요. 그래서 거북이가 생성이 잘안 되죠. 뭐 껍데기나 다리나 이런 게 발생을 다 하지 못하고 알이 안에서 부패돼서 그냥 썩는 거예요. 여러분, 계란 깨트리면은 노란자 흰자 있는 거 아시죠? 그 안에 그냥 내용물이 썩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것도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알 상태가 괜찮아요. 지금 빛을 좀 비춰봐도. 제가 한번 빛을 비춰볼게요. 보면은 알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, 색깔도 괜찮죠?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겼어야 할 핏줄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고 있어요. 핏줄이 생겨야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. 혈액을 공급하면서 각 기관들을 만들어내거든요. 뭐 심장부터 해서 뭐 내부 장기, 뭐 눈, 코, 발, 뭐 껍데기 다 만들어지는데,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알 속은 어떻게 생겼나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방금 꺼내서, 온도는 27도, 8도 이렇게 나오는데, 28도 가 나오네요. 이 정도에서 부화를 시키려고 했는데, 아쉽게도 부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뭐 그냥 깨보는 거니까 살살살살 깨볼게요. 어디부터 깨야? 그냥 남자답게 가운데로 가겠습니다. 아니, 혹시 모르니까 그냥 끝에부터 가볼게요. 왜 혹시 모르지? 일단 죽긴 했는데. 여러분, 송곳으로 하는데 꽤 딱딱해요. 알껍데기가 이렇게 해도 잘 깨지지가 않아요. 근데 한번 톡 하면은 맞먹고 딱 치면 깨거든요. 이렇게. 자, 이쪽 지금 보시는 부분 노른자 부분이고요. 뭐 없어요. 네, 뭐가 없습니다. 여러분, 요 위에 지금 공기병을 보이시죠? 보이시나요? 아이고, 터졌다. 공기방울이 있던 부분, 그게 이 안에서 백탁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. 백탁이 무엇이냐? 백탁은 이제 알이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에 그 유정란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하얗게 점 같은 게 보여요. 그 점이 보였다가 이만큼 부풀어지고 또 이렇게 띠가 되면서 결국엔 알 전체를 덮는데요. 그 백탁을 만드는 첫 번째 요소가 방금 전에 있던 그 기포, 그 공기예요. 그 얘네가 알도 다 호흡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기포를 통해서 알 속에 그 혈관, 그 피,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더 깨볼게요. 지금 이만큼 깼고 아예 중간에 깨서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은 지금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냄새가 나고 있어요. 좋지 않은 냄새가, 영 좋지 않은 냄새가 나고 있고. 아이고, 보이시죠? 안에가 부패돼서 이렇게 덩어리가 적고, 요 안쪽이 지금 썩고 있어요. 아까 곰팡이가 졌던 부분, 그 부분을 딱 보여드리면 요쪽이잖아요. 열어보면, 예,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. 이렇게 다 덩어리 져서 이미 썩고 있죠. 원래대로라면은 껍데기가 만들어지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, 이건 뭐 그냥 노른자예요, 노른자. 썩은 노른자. 냄새 장난 아니죠? 아하, 이거 손 닦아야 되는데 이따가 잘 닦이지도 않습니다. 어허.
뭐 안쪽 더 해봐야 볼 건 없는데 한번 쏟아서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의 노른자입니다. 생긴 거는 좀 신선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냄새를 지금 못 맡으셔서 그래요. 아, 갔어요. 갔습니다. 님은 갔습니다. 아, 좀 이게 아쉬운데 저희가 이렇게 케어를 해도 여기 지금 안쪽 요거 보이시죠? 이쪽이 약해져서 크랙, 그 갈라짐이 생기면서 이쪽이 오염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겉에 곰팡이가 생겼고 곰팡이 균이 안으로 침투하면서 안쪽이 다 부패가 됐습니다. 이 까만 부분 보이시죠? 이렇게 다 알이 죽는 원인이 있어요. 방금 알 깬 거 만지고 머리 정리하다가 얼굴에 이게 묻어버렸어요. 전 이제 큰일 났습니다. 아, 냄새 어떡하죠? 아,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거북이를 키우면서 거북이가 산란을 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. 그럴 때 산란하고 나서 부화까지 되게 시간이 은근히 길게 걸리거든요. 뭐 두세 달 길면은 뭐 1년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그동안 알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. 온도랑 습도 다 맞춰주시고. 그런데 이 알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고 알이 있는 환경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그 환경이 오염돼서 곰팡이나 뭐 저런 게 알 쪽으로 좀 옮길 경우에 이럴 때는 닦아주시기만 해도 돼요. 닦아주시고 환경 한번 깨끗하게 해주시면은 다시 편안하게 부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알 자체가 깨지거나 직접적인 곰팡이의 이런 공격이 있다 이러면은 알은 좀 살릴 수가 없어요.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숙주가 돼서 그 근처에 있는 알까지 막 번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셔야 여러분이 부화시키시면서 또 뭐 조심해야 될 점 그런 거니까 이런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도 지금 이 알 하나만 이래요. 그래서 지금 발견하자마자 바로 꺼냈고 다른 알들은 무사한데 한번 또 검사해 볼 예정입니다. 여러분 거북이 요즘 많이 키우시면서 알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숙지해서 보시고 꼭 부화로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런 상황도 있는데 이제 얘네가 더 발생이 되다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뭐 온습도 차이가 그 온습도가 좀 안 맞거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 알이 부패해버리거나 뭐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또 한번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알 썩은 알 제거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. 또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